이제 물에 띄워 키우는 콩나물, 예, 36시간이 지났어요. 잘 보면 싹이 나왔죠? 아, 싹이 아니라 뿌리가 나왔죠? 예, 좀더 빨리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만 줘서 키우는 것보다. 예. 오늘 딱 안녕하세요. 진한 광 꿈꾸는 섬입니다. 오, 빡빡. 지금 오늘 7일째예요. 콩나물이 다 이거 다 개성이네요. 길게 자란 것도 뿌리가 있고, 와, 길게 자란 것도 있고, 아직 쏙쏙 올라오는 것도 있고, 반절 자란 것도 있고 그래요. 여태까지 키운 것 중에 잔뿌리가 제일 많은데요? 아, 역시 콩이 좋았고. 이거 규수 씨가 만드는 나무 상자가 좋았나? 나무 시루? 뿌리가 제일 싫어요. 네, 뿌리가 제일 싫어하고, 저희가 물을 아예 안준건 아니고요. 이제 집에 이제 없는 사람 가정들이 많아서 맞벌이를 하면 콩나물 키우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저희가 맞벌이 부부를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세번 정도 줬어요. 아침에 듬뿍 주고, 이제 뭐 퇴근하면 와서 준다는 식으로 한 6시 넘어서 한번 주고, 자기 전에 한번 듬뿍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키웠습니다. 와, 오늘 아침은 콩나물국입니다. 우와. 어쩔 수 없이. 아니, 사실 오늘 아침 딱히 할게 없었는데, 좋아요. 자고 일어나니까 엄청 컸네. 그러니까 어제 별로 하는데, 와, 밤 사이에 훅 컸어요. 저희 식구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뿌리도 싫어하고, 이거 뿌리 손질하지 마시고 여기에 영양분이 다 있잖아요. 드시면 되겠어요. 와, 혹시 콩이 좋으니까 왜 대가리도 아주 싫어요. 와, 근데 먹읍시다. 저희가 조금 너무 빽빽이 있는 것 같아. 그죠? 네, 너무 빡빡해. 숨을 못쉴것 같아. 근데 아무튼 오늘은 대충 볶아서 먹고요. 이제 계속 오늘 아침이니까 물을 흠뻑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 안에 나무에 담겨져 있는 물 있잖아요. 한번 갈아줬어요. 4일째 되는 날. 그래서 중간에 한번 물이 조금 탁해져서. 탁해졌다 생각되시면 한번 정도 갈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고추참치도 줘? 저희가 지금 막 콩나물 국을 끓였어요. 근데 제가 조금 바빠가지고 기수 씨한테 끓이라 그랬더니 콩나물 그 있잖아요, 검정 껍질을 안 벗겨진다고 같이 넣고 끓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색깔이 검정 콩물이 우러나가지고 색깔이 좀 이래요. 근데 이제 끓고 나니까 껍질이 위에 싹 벗겨져가지고 위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소포리로 채로 살짝 건지고 이제 몇 개가 남았어요. 먹어봤는데 엄청 시원하고 엄청 구수해요. 마트에서 파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맛이 아주 살아있어요. 이게 바로 콩나물 맛이다. 이런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아주 영양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콩나물 물이 지금 우러나가지고. 네, 아주 시원하게 먹겠습니다. 그 왼손으로 먹어. 맛있어요, 현아. 어유, 뭐, 어제 한잔 하셨나 봐. 해장하는 것처럼 드시네. 어구, 맛있어. 어구. 해야지. 한번 해줘야지. 아우, 시원하세요? 어구, 시원해. 아침에는 콩나물국이지. 맛있어?